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항법의 꽃, 항법의 기본, VOR에 대해 다룰 겁니다. 풀심을 오토파일럿으로만 즐기고 계신다면 나 혼자 힘으로도 가볼 때가 됐죠. 어려운 이론이나 규칙같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에 다루고, 이번 영상에선 심은 물론 실비행에서도 쓸 수 있는 프랙티컬한 부분만 다뤄보았습니다. 영상 후반부엔 실습 영상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근데 아무리 포떼고 찻댄다고 해도 항법, 이놈이 뭐하는 놈인지는 조금만 짚고 넘어가죠. 모든 비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A지점부터 B지점까지 간다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처럼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A에서 B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법입니다. 하늘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죠. 항법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경기장, 아파트와 같이 랜드마크를 보며 비행하는 파일럿이지. 시간, 속도, 거리, 방향을 미리 계산해서 그 계산대로 비행하는 데드레코닝. 그리고 전파를 이용한 방법인 레이디오 내비게이션. 이번 영상의 주인공 VOR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VOR은 Very High Frequency Omnidirectional Range의 준말로 신호를 송출하는 스테이션을 기준으로 직선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테이션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스테이션의 송출 능력에 따라 터미널, 로우, 패스한 건 다음에 다루고 여기선 다 같은 VR로 놓고 얘기해보죠. VR 스테이션에서 나온 파란 선이 보이시나요? 전파로 만든 실이라고 생각하죠. 스테이션은 마치 거미처럼 360개의 실을 전방위로 뿜어내는데, 여기서 레이디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스테이션 뿜어내는 수많은 실 중 어떤 실을 붙잡아야 하는지 이 레이디알로 구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실을 붙잡고 스테이션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 실의 끝이 다른 스테이션으로 향한다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방금 A에서 B까지의 비행을 완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과장 조금 보태서 VOR의 절반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번엔 차트에서 제주 VOR을 찾아볼게요. VOR 심볼과 커뮤니케이션 박스를 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VOR과 연결할 수 있는 주파수 그리고 식별 코드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연결하면 안 되니 더블 체크는 필수이겠죠. 이제 웬만큼 들은 것 같은데 비행기로 가자고요? 안 됩니다. 뭘 알아야 세팅을 하죠. 6팩 계기로 기본을 다지고 지원 다우진에 있는 HSI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 사진 하나를 보면서도 할 얘기가 산더미 같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미줄, 레이디얼 기억하시나요? 그 특정 거미줄을 어떻게 잡는가? 우리에겐 옴니 베어링 셀렉터, OBS가 있습니다. 너브를 돌려서 베어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미줄을 잡을지 선택하는 거죠. 지금 그림엔 005 레이디얼이 선택되어 있네요. 또한 OBS를 돌려서 바늘이 센터에 오게 하면 내가 지금 어떤 레이디얼 위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베어링과 레이디얼이 헷갈리죠? 레이디얼은 아까 말했듯 거미줄이라 생각하시고, 베어링은 계기에 적혀있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Course Deviation Indicator, CDI, 일명 니들, 바늘이라고 불리는 놈입니다. 내가 선택한 베어링, 레이디얼과 현재 나의 위치, 내 비행기의 위치가 얼마나 차이 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말로 하니 감이 잘 안 잡히죠? 아니 근데 진짜 이거보다 쉽게 말할 수 있으면 꼭 유튜브 하세요. 제가 구독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계기상 선택된 005 레이디얼은 빨간색, 그 옆에 003과 007은 파란색입니다. 내가 선택한 005 레이디얼 위에서 이쁘게 잘 비행하고 있다면 그림처럼 바늘은 정중앙을 가리킬 거죠. 이때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왼쪽으로 밀려나 007 레이디얼 위로 갑니다. 그럼 이제 CDI를 봐봐요. 빨간색으로 제가 새로 그려놨어요. 바늘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죠. 이게 내가 선택한 레이디얼과 지금 내 위치의 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기 중앙에 있는 작은 점들이 2도만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좌우로 10도까지 알려줘요. 바람 때문에 2도가 밀려서 바늘이 한 칸 움직인 거죠. 지금 짧은 찰나에 점들이 커버가 됐습니다. 자,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밀리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기수를 틀어야 합니다. 바람에 밀려나는 걸 방지해야 내가 원하는 레이디얼 위에서 비행할 수 있겠죠. 이걸 윈 컬렉션 앵글을 적용한 브라케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벌써 지금 여기까지 커버하신 겁니다. 자, 비행기 보세요. 자기 혼자 고세에 다시 005 레이디얼로 돌아와서 바람에 맞춰 유지하고 있죠? 오토파일럿입니다. 하다 보니 내용이 많아졌는데요. 여기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기 중앙에 작은 원, 도넛이라고 부를게요.
이 도넛이 내 비행기이고 바늘은 내가 선택한 레이디알의 위치가 내 비행기 기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림 같은 상황에서 내가 왼쪽으로 기수를 틀어야 선택한 레이디알을 쫓아갈 수 있겠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놈입니다. 뭐가 이리 많은지. 그만큼 VOR이 항법의 꽃, 항법의 기본이란 말이겠죠. 하나 남은 거 후딱 치우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To from indication, 스테이션을 기준으로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친구들입니다. To indication은 스테이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From indication은 스테이션을 등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To from의 특성을 응용하는 방법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에러나 리미테이션들은 심화 과정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o from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To indication의 CDI를 센터로 맞추면 해당 스테이션으로 향하는 헤딩이 나오고 From indication의 CDI를 센터로 맞추면 내가 위치한 해당 스테이션의 레이디알이 나온다는 거. 아니, 비행기로 가기로 했는데 DME까지만 보고 진짜 이것만 보고 비행기로 가볼게요. Distance Measuring Equipment의 준말로 스테이션과 항공기 간의 거리를 알려주는데 이 거리는 수평 거리가 아니라 대각 거리를 알려준다는 것. 파일럿은 이 정보를 토대로 여기가 어딘지 여기선 뭘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시동걸로 가겠습니다. 울산공항에서 이륙해서 무작정 북쪽 어딘가로 왔습니다. VOR을 이용해서 위치 파악을 해볼게요. 울산 VOR 111.4 입력해주고요. 스탠바이에 입력 후 액티브로 스위치합니다. VOR을 보니 베어링은 360, From Indication이며 CDI는 왼쪽으로 한 칸 가있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선택된 베어링은 울산 360 Radial, From Indication이기에 계기는 비행기가 스테이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지할 테고요. 바늘은 왼쪽으로 한 칸, 2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현재 항공기는 울산이라는 거미가 뿜어낸 002라는 거미줄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계기의 from을 to로 돌려보면 182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걸 이대로 따라가면 울산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GPS 없이 VOR만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nav 2에 포항 VOR을 넣고 바늘을 센터로 맞추니 포항 VOR 215 레이디알이 나오네요. 이제 우리는 울산 VOR-001 레이디알과 포항 VOR-215 레이디알 선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차점이 내 위치란 답이 나온 겁니다. 계기 비행 때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차를 올리듯 특정 레이디알을 트래킹하기 위해선 특정 레이디알에 비행기를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인터셉팅이라고 합니다. 150 레이디알을 타기 위해서 저는 헤딩 120으로 적금 중입니다. 30도 인터셉트 할 거고요. 바늘이 가까워올수록 헤딩을 돌려서 맞춰주면 됩니다. 바늘이 이쁘게 도넛에 안착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실수든 바람이든 이렇게 CDI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바늘 위치를 보고 쫓아가면 됩니다. 인터셉팅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이걸 커렉션이라고 합니다. 헤딩을 170으로 주고 바늘이 오길 기다렸다가 다시 150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VOR을 트래킹하다 보면 울산 VOR에 도착하네요. VOR에 도착해서 바로 위를 날게 되면 너무 가까워서 To From Indication이 맛이 갑니다. 이를 Cone of Confusion이라고 하는데요. VOR에 있는 To From을 알려주는 작은 삼각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담한 울산공항과 VOR 스테이션을 보면서 이젠 G1000이 장착된 번안자를 타러 가볼게요. 여기는 휴스턴 공항 부근입니다. 왼쪽 nav 너브를 이용해 nav 1에 휴스턴 VOR을 넣으니 자동으로 휴스턴 코드가 나오네요. CDI 소스를 nav 1으로 지정해 주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바로 인터셉트 하겠습니다. 휴스턴으로 가면서 G1000에서도 VOR로 위치 찾기 해볼게요. 네오2에 TNV 넣어주고요. 베어링 2 인디케이션에 네오2를 설정해주면 하늘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2 인디케이션의 레이디알이고 꼬리는 from 인디케이션의 레이디알을 뜻합니다. 자, 내 위치를 알기 위해서 휴스턴 VOR의 288 나바소타 VOR의 110 머릿속에서 선으로 싹싹 그어보면 내 위치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1호위엔 없던 DME 정보도 나오네요. 휴스턴 뷰얼까지의 잔여 거리가 나옵니다. 휴스턴까지 다 와갑니다. 투프롬이 없어질 때까지 트래킹을 해주시고요. 휴스턴 공항에 뷰얼 확인하면서 풀심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MSFS 2020엔 세스나 1호위가 6팩 기체로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쉬운 조작과 빠르지 않은 속도, 가까운 거리의 계기 비행을 즐기기엔 안성맞춤이죠. 여러분, 핸드플라잉 정말 추천드려요. 구름들 두껍게 깔아놓고 해보시면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더 재밌고 몰입도도 확 올라갈 겁니다. 특히 미국 서부 쪽이 VOR이 촘촘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VOR 기본 개념 정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